오늘 강의는 이제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 중에서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 수용과 지원, 그 중에 이제 지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지금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정서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환경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이렇게 잘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와 사회와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의 지원, 이런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들을 받아서 이제 그 속에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지원, 하는데, 그랬을 때두 가지. 하나가 먼저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당사자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요 맥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쪽을 잠깐 보자면, 자,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 치료 요소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이고.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물 치료, 입원 치료, 이것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입원치료만이 아니라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게 가족 지원.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잘 당사자를 잘 도울 수 있게끔 가족 지원, 가족분들에 대한 뒷받침을 잘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보면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동료 지원, 기회 제공,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사례 관리, 요런 것. 그래서 다음에는 요 항목에 사례 관리도 하나 별도로 난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동료 지원, 사례 관리, 기회 제공과 같은 요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이런 노력들은 주로 전문가들이 제공해줘야지 되는 노력들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요소로는 희망을 제공해줘야 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자존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필수 요소들이 골고루 잘 제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야지 되는 것이고요. 사회 일반에서도 이러한 관심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결국 당사자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요소를 다 지원한다고만 해서 되느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제공되었을 때그 이런 요소들이 제공되는 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결국은 당사자한테 달렸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사자 노력이, 당사자가 결국 이 모든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건 결국은 당사자에게 달렸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가 이걸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노력할 때 성과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 노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측면이죠. 하나는 일과 관련된 측면, 또 하나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측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도록 하려는 노력. 또 하나는 주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써놓은 거는, 자, 이런 여러 노력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할때 하는데, 가족과 당사자 입장에서 도입이 가장 절실한 서비스 두 가지라고 해서 제가 방문 진료 그리고 취업 지원, 요런 내용을 썼는데, 이것도 어쩌면 제가 나중에 구성할 때이 10가지 요소를 나중에 사례 관리를 덧붙여서 11가지라 하고, 방문 진료도 붙여 12가지라 하고, 취업 지원을 덧붙여서 13가지라 하고, 어쩌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수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10가지라고 요거를 낸 거는 그냥 제 생각으로 낸게 아니고, 이거는 정신 재활에 관한 책을 보면 이 10가지 요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 나온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사례 관리라든지 방문 진료라든지 또 취업 지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더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없게 하나가 방문 진료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얘를 병원에 데려갈 길이 없다. 상담실에 데려올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때는 전문가들이 가정으로 달려가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 형편이 안 되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뭐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것이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병원을 만드는 일, 입원실을 많이 확충하는 일, 이런 거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지금 1980년대, 1990년대 정부에서 정신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할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 병상을 많이 확충을 시켰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방문 진료 시스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혀 전무하죠. 전무한데, 이 전무한 방문 진료 시스템이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성과 면에서 엄청나게 큰게이 방문 진료거든요. 그래서 방문 진료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취업 지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취업,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게 닿지 않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8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루 4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2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2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또 절실히 필요한 게 결국은 취업과 관련된 욕구 탐색, 그리고 진로 선택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진로 상담이라든지 또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혼자서 일을 처음에 못 해나가고 처음에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처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잡 코치를 배치해서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노력,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또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주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그리고 전문가 지원 중에서
지금 이 치료의 필수 요소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활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제가 볼때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병원의 입원 치료라든지만 제공하면 된다. 뭐, 정도로 아주 좁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가족을 지원해 주는 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질의응답에 응해주고, 등등.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주는 일, 재활 훈련을 해주는 일, 동료 지원가를 양성해서 동료 지원가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 그리고 사례 관리사를 양성해서 사례 관리사를 투입해 주는 일, 이런 게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제공해 주는 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일, 자존감을 증진시켜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문 진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취업을, 직업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까? 이 점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 중에서도 전문가 지원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전문가들의 활동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도 그러한 이런 노력들을 잘 응원해 주는 것.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10가지 필수 요소, 치료에 필요한 10가지 필수 요소, 내지는 아까 제가 그 10가지의 사례 관리, 방문 진료, 취업 지원까지 합치면 어쩌면 13가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치료의 필수 요소를 제공해 주는 일 이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정책적, 사회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나 사회나 전문가들이 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하자면, 낫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낫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를 봐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의 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증상이 생겨서 문제니까 이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증상만 경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맞는다는 건 결국 이 삶에서, 인생에서 자신이 꿈꾸는, 가능하다면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삶을 살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 그렇게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낫는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삶을 두고,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 당사자들을 병자, 환자, 그러니까 뭐 정상이 아닌 이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우리가 경쟁사회에 취약한, 내지는 경쟁사회에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에서 제가 우리 당사자들을 1급수 물고기, 1급수 어종의 비유를
하는데요. 자, 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데,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착하다. 비주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착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양보를 잘한다, 비계산적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착하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자면 또 비주장적이다라고 하는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비표현적이다, 침묵하고 회피한다. 내지는 나아가서 서투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 화내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이 착하다는 특성,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당사자로 애가 어려서 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달리 말하면 비주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보면 이 욕구 면에서 이런 욕구가 강해요.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고 이런 욕구들이 잘 충족되어야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욕구에 왕왕 좌절이 온다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여리다, 눈치가 부족하다, 융통성이 없다, 생각이 많다 이런 이야기라는데 마음이 여리다는 건 쉽게 상처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는 의미고 눈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순진하다, 눈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순진하다, 단순하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것이고 융통성이 없다 하는 건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그다음 생각이 많다,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하는 우리 이 당사자들의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 우리가 결함이나 어떤 결함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반인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혹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거든요. 선순환, 악순환 이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이 병의 원인은 뭐냐?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 스트레스를 감당해낼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발병하게 된다. 그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이고, 그런데 저는 그의 학술적인 이야기와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가진 특성이 환경과 잘 맞물리면 선순환으로 가서 이게 강점으로 발휘가 될 텐데, 환경과 잘못 맞물리게 되면은 악순환으로 가서 이게 악순환이 심해지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 될 때의 이야기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악순환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악순환이 되게 되면 결국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관계해서 어느 날인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이 특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게 문제지. 이 특성 자체는 우리 당사자들이 태어나면서 더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인데 이 특성을 지닌 채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관점이 우리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할 거냐,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냐, 여기에서도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존의 우리 치료라든지 치료에 대한 관점은 잘못된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병이다. 이거는 병이라고 하고 정상 이상, 이건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표준을
표준을 사회 일반인을 표준으로 딱 잡아놓고 사회 일반인처럼 생각해야 되고 사회 일반인처럼 느껴야 되고 사회 일반인처럼 행동해야 되고 표준을 이렇게 잡아놔놓고 사회의 보통 사람들처럼 사회 일반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 잘못된 거야. 또 사회 일반인처럼 느끼지 않고 다르게 느낀다. 이거 잘못된 거야. 사회 일반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요것이 결국 우리가 판단적 태도, 그러니까 정답이 딱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넌 잘못됐어. 이거 사회적으로 이런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돼. 기존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판단적 태도의 밑바탕에는 내가 상대방을 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것에 비해서 우리 비판단적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망상을 한다, 환청을 듣는다. 환청을 듣는다는 건 잘못된 거야. 소리를 어떻게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조건 소리는 들으면 안 돼. 요렇게 하는 태도가 있고,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소리를 안 듣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 하면 요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소리를 듣는다, 환청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환청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꼭 잘못된 거냐? 우리가 위인전을 보거나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분들이 많죠, 많고 거기에다가 위인전에 보면은 환청들은 그 목소리를 들은 위인들이 많아요. 우리 뭐 유명한 이야기로 소크라테스도 평생을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목소리가 신이 자신에게 해주는 목소리라고 신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고 할 때는 그 신에게 질문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뭐 그런 일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듣는 건 단지 정신병 환자들,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만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환청을 듣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수많은 위인들도 환청을 들었고, 또 성경에 나오시는 수많은 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아무튼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다 또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로 곧바로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소리를 듣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목소리인지, 이것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 목소리의 의미가 뭔지,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여유 공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망상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래서는 안 되라고 갈 거냐? 아니면 그 망상이 그렇게 옆집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가정할 거냐, 아니면 이거 다른 거라고 가정할 거냐. 자, 나는 듣지 않는데 지는 듣는다. 그래 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 이런 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지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는 다르게 생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접근할 것이냐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정말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소리를 듣게 될까? 이렇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것에는 기본 전제가 내가 상대방을 모른다라는 기본 전제가 알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아는 거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판단적 태도가 있고 비판단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당사자를 대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기존의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들, 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시스템, 조울증 환자들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이쪽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무조건 병이다. 이것은 이상이다. 고쳐야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모든 판이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사회는 꼼짝도 안 하고 안 바뀌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바뀌어서 사회적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 일반이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기본으로 전제해 놓고, 너는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잘못됐으니 너는 무조건 1위로 맞춰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치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사회는 정당한가? 우리 사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엄청난 경쟁의 시스템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면 경쟁을 좀 줄여서 늦춰주고, 너무 속도가 빠르다면 속도를 좀 늦춰주고, 너무 이웃에 대해서 빡빡하다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과연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보자면 사회로부터 삐져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벗어나는 사람이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한쪽 그룹이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죠. 또 한쪽 그룹이 정신 질환자들이죠. 특히나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 조현종동 장애 환자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범죄자들을 교도소를 만들어서 가뒀던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가둔 거예요. 다시 사회에 순응할 때까지 가둬놨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방법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은 사회로부터 삐져나온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너도 남들처럼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살아, 그것이 치료야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대다수, 절반 이상의 사람은 거기에 탈락해요. 애초부터 그렇게 될 사람들이었으면 병이 발병도 안 했다. 그게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발병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약만 먹여가지고 다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시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의 삼류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사회 속에서 리더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원하는 모습이 달라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비주장적이고, 욕구 면에서 볼때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게 강한 사람이다.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회가 돼야지 되는데 이런 사회가 안 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침해당하고 손상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사회는 변하지 않고 이들에게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고치고 바꿔서 사회에 다시 적응해.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1급수 물고기 또는 1급수, 3급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3급수 물인데 우리 사회 자체가 적어도 3급수인 물인데 2급수 물이 되려는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1급수 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라면 2급수 사회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도 바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보고만 바뀌어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자들을 치료하고 대하는 데에서 무조건 하고 잘못되었다 바뀌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그들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바람직한지 이렇게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에 어떤 게 필요하냐? 자, 우리의 기존의 치료 시스템은 많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의 정신과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약만 주고, 많은, 그리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면 병원에 입원시켜라.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매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지 않는 매우 후진적인 시스템이죠. 우리가 지금 OECD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정신과의 치료 방식 자체, 정신과 시스템 자체는 전혀 선진국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매우 후진적인 시스템.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치료 관행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왜 여기에 이의 제기가 안 되고 있느냐?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거든요.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밖에 없는데 그리고 방문 진료 이런 거 일체 없이 무조건 하고 병원에 데려와라. 등 이런 시스템인데 현장으로 달려와 주는 건 없이 가정으로 달려와 주는 건 없이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건 병원으로 데려와라 하는 건 누가 편하자고 그러는 거냐. 이건 전문가들이 편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매우 권위적인 시스템이에요. 매우 권위적인 시스템이에요. 왜 다양한 요소들의 딴건한 개도 없고 이것만 있느냐. 요게 의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래요. 의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다고요. 모든 정부의 지원, 모든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이 요쪽으로 딱 몰리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다른 전문가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딴 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등
다른 전문가는 전부 다 정신과 의사의 진두지휘를 받아서 일하는 밑에 그냥 하급 인력일 뿐이지, 절대로 대등한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정신과 의사들한테 맡겨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 울타리를 다 쳐놨다 했잖아요. 울타리를 다 쳐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울타리 다 쳐놨대. 심리 상담도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만 보험이 지급이 돼요. 돈이 지급이 되고, 정신과 의사가 안 하는, 타 직종이 하는 거는 다 인정을 안 하니까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건강보험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다 하는 걸로, 의사가, 무조건 의사가 대장해야 된다. 자, 다른 인력들이 해도 되기는 되는데, 딴 인력들은 하급 인력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의사의 진두지휘하에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 울타리 다 쳐놨어요. 울타리는 다 쳐놓고, 딴, 못하게 울타리는 다 쳐놔놓고, 차라리 자유경쟁하자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울타리는 다 쳐놓고,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는 약물치료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들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런데 의사들의 생각이 자발적으로 바뀔 거냐? 천만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매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치료 관행의 바탕에 제가 볼때 우리나라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나가서 온정주의적,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이나 전문가가 대신 의사결정한다.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온정주의적인 거예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온정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잉 간섭하고, 당사자를 과잉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요런 치료 관행이죠. 이런 치료 관행인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치료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신보건 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의 보도 관행을 개혁해야 됩니다. 자, 좀더 다. 그 다음, 사회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가족 모임, 가족협회, 당사자 모임, 당사자 협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모임을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출발점은 가족협회, 당사자협회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 활성화되는, 되기 위해서라도 가족 교육이라든지 당사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무지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보다 무지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지금 무지로 인해서 모든 이 잘못된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잘못된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없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교육, 당사자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돼요. 이 교육 운동이라도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 자기 공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자기 공개, 자기 개방, 자기 공개를 용기 있는 가족분들, 용기 있는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다른 가족, 다른 당사자들한테 들려줘야 되고, 단지 다른 가족, 다른 당사자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들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래도 이제 용기 있게 언론이라든지, 뭐, 텔레비전 또는 뭐, 유튜브든 등등 통해서 자기 공개를 해주시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꽤 계시죠. 당사자분들도 꽤 계시고. 근데 더더욱 이제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가족협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당사자협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참고를, 외국을 참고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만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신 건강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쪽의 가족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쪽의 당사자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족협회가 있고 당사자협회가 있지만, 이 협회가 활성화된 정도 또는 협회의 영향력의 정도를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자면, 글쎄요, 미국의 1970년대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싶은, 1960년대 내지는 1970년대 미국의 상황 정도 되지 않을까? 가족협회나 당사자협회의 활성화 정도 또는 가족들의 의식 수준,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 등등, 이게 미국에서의 역사에 보면 1970년대에 각 지역별 모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가면서 이 전국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공개 활동을 벌이거든요. 일종의 캠페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족협회, 당사자협회가 활성화된 계기,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80년대에 들어서 회복 수기 쓰기 운동을 벌여요. 이들이 가족협회와 당사자협회에서. 그래서 각자 각자가 자신들의 경험담을 글로 써서 발표하자. 글로 써서 이거를 학술 잡지에 실었어요. 좀 제일 처음에 1977년에 미국 정신과 간호학회에서, 미국 정신간호학회에서 원칙을 정하기를, 자기들이 내는 학술 잡지에, 매번의 학술 잡지에 한 편씩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실어주겠다 라고 방침을 정해요. 미국 정신간호학회에서. 그래서 1977년부터 거기에서 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수기를. 회복수기. 그러면 한 달에 한 편씩 잡지가 나오면, 한 달에 한 편씩 당사자들의 회복수기가 전문가들의 학술 잡지에 수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 시스템. 그래서 곧 이어서, 그러니까 정신간호학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이후에 정신의학회,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회,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회 등등, 이런 데에서 이제 당사자들의 회복수기, 가족들의 회복수기를 정식 논문처럼 자기들의 학술지에 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학술지에 실어주려면 그냥 원고 투고됐다고 그냥 싣는 게 아니라, 원고 투고된 거를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같이 의논해서 일부 수정 작업을 하고 해서 깔끔하게 다듬어서 실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싣게 되면은, 이 실은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 있는 데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각종 특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실은 사람들이 특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1980년대에 들어서 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학술 잡지에 실리는 이 회복 수기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간호학회, 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사회복지학회 등등 있는데, 이 학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권씩만 학술지를 내도, 한 학회가 1년에 12편의 학술지가 나오니까, 학술 잡지가 나오니까, 나오는데, 이게 학회가 4개 학회, 5개 학회, 6개 학회가 되면은 1년에 50편, 60편, 나아가 100편씩의 논문이 학술지에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야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의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저절로 학술지에 붙어서 나오고 그러면 이 학술지를 구독해서 보는 그 전문가들, 그런 전부 다이 글을 읽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회복 수기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회복 수기가 그 전문가들이 읽게 되고 또 이렇게 회복 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수기를 실게 되면은 전문가들의 학술 행사장에 가서 발표하고 또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업에 가서 발표하게 되고 어디에 가서 발표하게 되고 하니까 발표 기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강사로 나서는 그러니까 이 회복 경험담을 하는 걸로 거의 이게 직업처럼 되는 이런 당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1980년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개 운동을 벌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족협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왜 미국 가족협회가 했던 그걸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미국 가족협회가 전문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실어주겠습니다 했겠느냐는 거예요. 가족협회에 가서 실어내라 라고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한 거고, 그걸 제일 처음 들어준 게 미국 간호학회가, 정신간호학회가 제일 먼저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학회가 얼마나 많아요. 정신간호학회, 임상심리학회, 뭐 상담심리학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회, 정신의학회. 이 학회들이 또한 학회 밑에는 산하학회들이 또 있어요. 학술지가 이 단체들,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관련된 전문가들의 단체의 수가 과연 몇 개나 될 거냐. 전문단체 수가. 적어도 10개 이상의 단체는 된다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체는 될 거고, 학술 단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1년에 몇권 나올 거냐. 제가 볼때 적어도 1년에 4, 50권 이상 나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가족협회 임원들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꾸 딴거 이야기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문가들은 당신네 학술지에 우리 회복수기 실어달라. 회복수기 실어달라. 이거 회복수기, 한 다섯, 여섯 쪽 되는 회복수기 실어달라. 또는 뭐 길어봐야 그렇잖아요. 짧으면 한 네다섯 쪽될 거고 길면 한열쪽될 텐데. 아무튼 우리 회복수기 실어달라. 매번 당신들의 잡지, 내는 학술지에 매번마다 한 편씩만 실어달라. 이거 오케이 받아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데, 이거를 오케이를 받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각 전문가들, 단체들 보고 좀 만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학술지에, 미국 학술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다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어요. 다 가족들 회복수기, 당사자 회복 수기가 학술지에 버젓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 발췌를 해가지고 찾아서 딱 쥐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사들 불러서 정신의학회에서 내는 그 학술 잡지에 한 권에 한 편씩만 실어 주십시오. 해서 실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실리면 그 다음에는 그 정신의학회의 학술 행사장에 가서 그 원고를 가지고 발표를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신과 레지던트들, 정신과 레지던트들 교육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의대생들 강의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강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과대학에 당연히 당사자들이 겸임 교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당사자들의 강의가 필수적으로 의대생들 또 정신과 레지던트들 수업에는 우리 회복된 당사자들이 강사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교육을
더 이상 전문가한테,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전문가한테 교육 듣는 거, 이것만 하실 게 아니고, 가족들이 직접 교육을 하셔야 돼요. 당사자들이 직접 교육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다른 가족,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야지 돼요. 의사들 앉혀놓고 교육하고,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 있는 이미 교육 다 받은 자격증 가진 전문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재교육 시켜야지 되죠. 전문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라나는 지금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다 교육시켜야 돼요. 수업 시간에 왜 우리를 강사로 초청하지 않느냐? 전문가들을 멱살을 붙들고 전문가들한테 왜 우리를 강사로 초청하지 않느냐라고 멱살 붙들고 흔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당연히 교육 과정에 가족분들 강사로 초청하고 당사자들 강사로 초청하고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 내게끔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친목 모임만 하는 수준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정부만 바라보고, 이런 정책 만들어주세요, 저런 정책 만들어주세요, 요구하는 그것만으로도 곤란하다는 게,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매우 필요한데,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교육 활동이, 교육 활동이고, 이 교육 활동은 자기 공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교육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개가 뒷받침이 안 되면 다들 앉아서 듣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공개가 뒷받침이 될때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서 학술지에 발표하고, 그걸 글로 써서 단행본 책으로 발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사로 나서고, 그래서 온 사방에다가 내 이야기를, 내 경험담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 나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나의 강의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족이나 당사자들의 말에 귀뜸도 안 김, 말을 무시하던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때에 머리가 다 굵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대학 교육 때부터 대학생인 의대생들, 의대생, 그 다음에 대학에 다니는 간호대생들, 심리학과생들, 사회복지학과생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야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직접 자기 얼굴을 공개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당사자들도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개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핵심 메시지를 뽑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육 활동이 가족 협회나 당사자 협회 활동의 핵심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육 활동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앉아 듣는 활동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의하는 교육 활동이 핵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강사로 발돋움해야 된다. 가족분들이 강사가 돼야 되고, 당사자분들이 강사가 되어야 되고, 무료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돈 받고 강의하는 강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대학의 겸임 교수가 되어야 돼요. 의과대학의 겸임 교수가 되어야 되고, 간호학과 겸임 교수가 되어야 되고, 심리학과의 겸임 교수가 되어야 되고, 겸임 교수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족협회에서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고 등등 할 때에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게 수치를 내놔라라고, 숫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돼요. 숫자. 숫자 안 내놓으면 답변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지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동료 지원가 제도 도입해 주세요.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택도 없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2025년도에는 몇명 채용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몇명 채용하겠습니다. 이게 딱딱 숫자로 나와야지 돼요. 항상 정책 제안을 할 때에는 정책 제안하는 입장에서도 숫자를 들이밀어야 되고,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도 숫자로 답변을 받아야 돼요. 숫자가 아닌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면 그로부터 이제 모든 게 바뀌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결국 우리 가족의 지원, 우리 가족분들이 가족분들이 결국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중 가족분들이 해야 되는 이 지원이라고 하는 일,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잘할수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그리고 전문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지원해서 이와 관련된 필수 치료요소 10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정부의 이 시스템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출발점은 기존의 시스템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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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결국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당사자들 분들도 이 상황을 탈피하려고 발버둥에 발버둥을 치지만, 대다수 가족과 당사자들은 물에 떠내려가듯이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는 인생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않는 한, 정말로 이게 홍수가 나서 물에 마구 떠내려가고 있는 형상인데, 정말로 몇몇 사람이 간신히 노력해서 물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지, 대부분의 가족과 당사자는 이 물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형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 홍수가 범람이를 해서 이렇게 그냥 마구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말로 역부족이에요. 정말로 역부족이에요. 나 하나, 그야말로 남은 죽든 살든 모르겠고, 나 하나 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는 큰 이유가, 상당수 가족분들이, 상당수 당사자들이 나 하나 살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나 하나 살자 해가지고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국가의 정신보건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죽어나가는 거를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방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게, 이거는 지금의 우리 전문가들도 정말로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반성을 해야지 돼요. 그럼 뭐 전문가들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입원을 시켜야만 먹고 살수 있는, 입원을 시키면 돈을 벌게 만드는, 입원 시키고 약만 처방하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게 딱 만들어 놨는데, 심리 상담하겠다, 뭐 하겠다, 다른, 여기에서 딴거 하면 가족 지원하겠다, 정보 제공하겠다, 심리 상담하겠다, 재활훈련하겠다, 동료 지원하겠다, 뭐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전부 다 나한테 손해인데, 돈으로. 왜 하느냐고요. 지금, 입원 수가 자체를 포괄 수가제로 만들어 놔서, 입원시키고 등급만 잘 받으면 되는데, 우리 병원 의사만 빵빵하게 채용해두면 등급 잘 나오고, 그럼 난더 이상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병원장들의 입장에서. 또,
그 용도에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3분 진료, 5분 진료로 환자들 보기 바빠 미치겠는데 언제 다른 활동을 하느냐고요. 시스템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놨는데,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 영역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뚝 다 박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시스템이 단단히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가족협회나 당사자 협회가 입에 거품 물고 달라들어서 바꾸겠다 하기 전에 이 시스템은 안 바뀌어요. 전문가들끼리 이거 바꾼다? 안 바, 못 바뀌어요. 전문가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굶어 죽을 형편이 돼야, 자기가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처해야 그때 바뀌는 게 전문가예요. 자기 직장에 아무 문제 없으면,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아무 문제 없으면 전문가들은 안 바뀝니다. 이야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죠. 지금 우리가 약이 좋으니까, 약만 먹고도 문제의 절반쯤은 해결이 되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난리를 안 치니까, 막, 이만하면 됐다 해서 손을 털어버리면, 지금의 시스템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죠.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의 시스템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이 시스템 바꾸지 않고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도 계속될 겁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채팅창에 글을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병원 가면 약 타는 거 이외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바뀌어야 해요. 예, 제 말에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한 5분, 10분 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